꽤 있으니까요. 이놈의 인기는 스페인에서도 아. 스페인에도 제 팬이 있더라고요. 혹시 6시 내고랑을 보십니까? 아, 정말! 오, 말은 못 알았는데요. 느낌에, 느낌에 섬서 목소리를 보십니까? 네, 우리 섬하고 다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반가운 간식을 발견했습니다. 오징어가 있어, 오징어가. 숯불구이 오징어에 구운 옥수수. 군방까지 겨울철 간식 3종 세트. 이걸 스페인에서 만날 줄 몰랐습니다. 밤은 자주 사 먹어요, 이거? 아프로베잔 토로도. 아. Todos los domingos, mientras hay castaña, en invierno. 이곳에서 군밤 만들 때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요. 그 맛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 맛입니다. 짝짝지근한 군밤. 이번엔 라스팔마스 시내로 향합니다. 이곳은 5000년의 세월이 중첩되어 있는 구시가지 베게타 지구인데요. 이국적인 골목길 풍경이 여행의 기대감을 한껏 올려줍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고딕 양식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카나리아 제도 최초의 성당인 산티아나 성당. 이 시청사는 가장 처음으로 지어진 공공기관 건물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화려한 장식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Una perla en medio del Atlántico. Estamos en el continente africano. Somos políticamente europeos y culturalmente americanos. Es algo que no lo verán en ningún sitio del mundo. 베게타 지구에서 꼭 찾아가야 한다는 역사적 명소 또 있습니다. 바로 콜럼버스 박물관인데요. 라스팔마스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러 떠난 대서양 횡단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렇군요. Porque tenía que arreglar uno de los barcos, que era la pinta que tenía el timón estropeado. Y entonces pues pasó por Gran Canaria porque era una de las islas que la más importante. Oh, esto no es un barco, ¿no? Un barco así. 신대륙을 찾기 위해 대서양의 관문인 카나리아 군도를 전진 기지로 활용한 콜럼버스. 미지의 땅으로 향했던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